승은왕도 33번째, 강장대도 등 25개의 최신 사자성어와 고사성어, 필수성어 모음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탕화면의 명언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첫 번째 성으로 강장대도, 강장대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편안할 강, 광장장, 클대, 길도로 구성된 강장대도는 사방으로 통하고 잘 발달된 길로 휘황찬란한 미래, 탄탄대로를 뜻하며 이 강장대도의 동의어로서는 양관대도, 전정사금 등이 있습니다. 반의어로서는 양장소도, 강가북평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으로서 승인지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탈성, 사람인 갈지, 위태할 위로 구성된 승인지위는 남의 위급한 때를 틈타서 침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성인 지위에 동의어로서는 낙정하석, 성허이입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설중송탄, 재곤부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으로서 전순지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옹길전, 눈 깜짝거릴 순, 갈지, 사이간으로 구성된 전순지간은 눈동자를 굴리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하며 이 전순지간의 동의어로서는 순식지간, 전환지간, 삼나지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요요무기, 천장지구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으로서 긍긍업법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조심할 긍, 조심할 긍, 업으로 구성된 긍긍업은 두려워하다, 조신하다, 근면성실하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긍긍업의 동의어로서는 각답실지, 매두고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부연료사, 부연색책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으로서 호흘라주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좋아할 호, 어눌할 홀, 겨를 라, 지을 주로 구성된 호흘라주는 먹기를 좋아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다. 먹기는 좋아하면서 일하기는 싫어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호흘라주의 동의어로서는 유수호한, 호일악노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거끈, 거끔, 헐고 내로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으로서 홍운당두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큰 기러기 홍, 돌 운, 마땅할 땅, 머리 두로 구성된 홍운당두는 갑자기 기쁜 일이 생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홍운고조, 길승고조 등이 있습니다. 반의어로서는 생부봉신, 봉시불행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으로서 동랍서차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동력동, 끌랍, 선역서, 찢을차로 구성된 동랍서차는 두서 없이 이것저것 말하다, 아무거나 끌어대다, 짜짓기하다, 조리가 없다, 두서가 없다, 무질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동랍서차의 동의어로서는 설동동서, 도서, 담천설지, 해활천공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유조부문, 사사입구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으로서 토사연맥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토끼토, 실사, 제비연, 보리맥으로 구성된 토사연맥은 이름만 있을 뿐 실질이 없는 것을 뜻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남기북두, 유명무실,
도우, 목마 등이 있으며 반이어로서는 명실상부, 명불허전, 명부기실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으로서 심악통절의 사자성을 소개합니다. 깊을 심, 모질악도, 아파할 통, 끈을 절로 구성된 심악통절은 극도로 미워하다, 원한과 정오가 극에 달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심악통절의 동의어로서는 질악여수, 동심질주, 질수, 심악통질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정심의중, 수불습권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성으로서 무임승차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읍설무, 품삭임, 탈승, 수레차, 수레거로 구성된 무임승차는 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타는 일로서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 없이 사용하라는 행태를 뜻하며, 이 무임승차의 동의어로서는 자향기승, 불호이핵, 어부지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자력갱생, 자식기력 등이 있습니다. 11번째 성으로서 폐목색청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닫을 폐, 눈, 목, 막을 색, 들을 청으로 구성된 폐목색청은 눈을 감고 귀를 막다, 보지도 듣지도 않는 태도를 취하다, 현실을 외면하다, 현실에서 도피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폐목색청의 동의어로서는 시의불견, 청의불문, 폐관자수, 폐목색총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안관육로, 이청팔방 등이 있습니다. 12번째 성으로서 출기불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날출, 극이, 안이부, 가출, 비로 구성된 출기불비는 뜻밖의 불의에 남이 생각이 미치지 않는 틈을 타 행동을 취하다라. 상대의 허를 찌르다, 예상 밖이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벗어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출기불의, 반의어로서 불출소료 등이 있습니다. 13번째 성으로서 악어 중상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모질악, 말할 어, 맞을 중, 다칠 상으로 구성된 악어 중상은 모진 말로 헐뜯다, 악의적인 말로 중상 모략하다, 악담을 퍼부어 헐뜯다, 험담, 악어로 중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동의어로서나 악의 중상, 악어상인, 함사사형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가공송득, 빈빈유래 등이 있습니다. 14번째 성으로서 류미성안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버들류, 눈썹미, 별성, 눈 안으로 구성된 류미성안은 예쁜 눈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어여쁜 여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류미성안의 동의어로서는 행금도시, 미층목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면목가증, 기모부양 등이 있습니다. 15번째 성으로서 영수부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길령, 늘어질 수, 안이부, 썩을 후로 구성된 영수부후는 영생불멸하다, 오래 전해져 사라지지 않다, 천추의 길이 빛나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전해지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명수청사, 영부마멸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유치만년, 무성무식 등이 있습니다. 16번째 성으로서 방궁자성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돌이킬 반, 몽궁, 몸자, 살필성으로 구성된 방군자성은 돌이켜 자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방군자성의 동의어로서는 폐문사가, 방궁, 자문, 철야 문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가화우인, 암전상인, 혈구분인 등이 있습니다. 17번째 성으로서
탄지지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솔탄, 손발가락지, 갈지, 사이간으로 구성된 탄지지간은 매우 짧은 시간을 이르는 말로, 이 탄지지간에 동의어로서는 전순지간, 삼나지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광일지구, 천장일구 등이 있습니다. 18번째 성으로서 임심리박, 림심리박, 리박림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임할림, 깊을심, 신리, 얇을, 박으로 구성된 임심리박은 깊은 곳에 임하듯 하며 얇은 데를 밟듯 세심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깊은 염문도 앞에 서 있고 얇은 으름장 받는 것 같이 같다.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소심, 근신, 재심조담, 긍긍업업, 맹인할마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담대망위, 앙수할보, 무소기탄 등이 있습니다. 19번째 성으로서 사필궁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일사 반드시 필, 몽궁, 진할친으로 구성된 사필궁친은 어떠한 일이라도 반드시 몸소 행하다, 모든 일을 직접 행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신체력행, 일본 전경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유수, 호한, 호흘라주 등이 있습니다. 20번째 성으로서 대화림두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클대, 재앙화, 이말림, 머리두로 구성된 대화림두는 큰 재앙이 닥쳐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대화림두의 동의어로서는 대난림두, 대화림문으로 구성된 대화림문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홍운당두, 길성고조 등이 있습니다. 21번째 성으로서 사사입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명주실사, 명주실사, 덜입, 두드릴구로 구성된 사사입구는 배를 짤때 날실이 배틀의 바디 사이를 통과하다, 치밀하게 잘 짜이다, 조화롭고 빈틈이 없다, 군더더기 없이 착착 맞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환환상구, 유조부문 등이 있습니다. 반의어로서는 일단난마, 란성일단 등이 있습니다. 22번째 성으로서 임무가인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참을인, 없을 무, 오를가, 참을인으로 구성된 임무가인은 참을이야 참을 수가 없다, 더는 참을 수 없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임무가인의 동의어로서는 박아니기, 심막통절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인욕부정, 부중, 인욕부중, 인기단성 등이 있습니다. 23번째 성으로서 이숙능상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귀이, 익을숙, 재능능, 자세할 상으로 구성된 이숙능상은 많이 들어서 완벽하게 말할 정도로 익숙하다, 귀에 익어서 자세히 말할 수 있다, 익히 들어 줄줄 외울 수 있다, 스단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이숙능상의 동의어로서는 과목성송, 이문적송, 숙능생교, 견다식광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천상첩지, 과문소견, 고루과문 등이 있습니다. 24번째 성으로서 함혈부은인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머금을 한, 피혈, 뿜을 분, 사람인으로 구성된 함혈부은인은 아무 근거 없이 모함하다,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헐뜯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함혈부은인의 동의어로서는 악어중상, 혈구부은인, 함사사형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직절요당, 봉인설항 등이 있습니다. 25번째 성으로서
방구저기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돌이킬 반, 구할 구, 모두 제 몽기로 구성된 방구저기는 돌이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다,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방군저기의 동의어로서는 방궁자문, 어무율기, 폐문사구, 방궁자성 등이 있습니다. 반의어로서는 챙긴증명, 적반하장, 가구우인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총 25개의 사자성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고사와 출처, 예문 등 상세 내용은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나다 목차에서 해당 성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